우리 세상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은 가장 연약한 존재이면서 가장 강력한 존재로 또한 위치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생각하자면 태어나서 어느 것 하나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만 그 생명을 겨우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이 강함으로 하면 그런 사람이 성장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한 환경을 극복하며 기술을 발전시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연약한 사람이 이 강력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울타리이자 선물이 바로 가정이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태어나면서 본능으로 살게 되지만 사람은 부모의 양육과 보호를 받으면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고 지혜가 생기면서 세상을 다스릴 기반을 거기서 얻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의 삶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만드신 질서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질서, 또그 속에서 우리가 세워야 할 가정의 질서와 바탕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게 되는 질문은 지식의 근본은 어디 있느냐, 지혜의 근본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지식의 근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잠언 1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 합당하게 대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나를 살아가게 한 그 원천을 알았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공경하는 자세는 너무나 필수적인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것, 하나님의 솜씨를 연구하고 밝혀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들도요, 늘 기본 자세 자체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내가 배우고 경탄하며 그 솜씨를 깨닫는 과정이 학문이기 때문이지요. 우린 때로는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참 교만한 말을 하기 쉽습니다. 어떤 곳을 가놓고 자연을 지배했다, 정복했다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단어인지 몰라요. 참 높은 산 위에 한번 발을 디뎌놓고 그 산을 정복했다 그럽니다. 난관을 두고 잠시 거기 견디고 내려왔을 뿐인데 그것을 정복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매우 교만한 단어죠. 오히려 자연의 어마어마한 세계를 발견하고 자각할 뿐만 아니라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탄하게 되었다, 경외하게 되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지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지혜자, 지식이 있는 자와 반대로 미련한 자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비롯해서 하나님에 비롯된 모든 지혜와 훈계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멸시하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 결과 부패하고 가증하며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기에 빠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서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가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가장 앞장서서 제일 먼저 가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 속에는 지혜에 끌리는 자석 같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자, 들을 필요도 없다, 내가 다 안다, 가서 뻔한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개인만 그렇습니까? 나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의 법의 근간에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는 법이 있는 나라를 보면요, 그 법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권과 양심이 보호받고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 나라의 법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가운데 만들어진 법이 있으면은요, 점점 그 나라는 부패하고 가증하고 악으로 향하여서 결국은 몰락으로 향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난 순간이 얼마나 존귀한 순간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그분께 안내해준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내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처음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처음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 부모님의 경우도 참 많을 거고요. 친구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친척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선후배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인생 최고의 은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베풀으셨지만 그 은혜로의 자리로 가기까지 통로가 되어준 사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이를 이 지혜의 근원에 연결되도록 도와준 사람, 여러분 꼭 개별적으로 수시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문자도 하시고요, 선물도 주고 그 사람에게 향해서 나를 이 좋은 예수님 만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표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표시가 내가 믿은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려주는 한 표지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았는데 오늘 잠언은요 그를 이어서 아비와 어미의 하는 일에 대해서 찍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 다음으로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잠언 1장 8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들이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걸 강조한 이후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법을 훈련토록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조교가 바로 부모님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오랜 시간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인생 사는 법을 배우는 스승이 된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최선의 결과이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잘 배워서 기초가 튼튼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의 삶과 가정에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DNA를 타고나요. 부모의 유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긴 모습이 비슷하고 성향도 비슷하고 특성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닮아요. 그렇게 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최선의 조언을 줄 수 있고 때에 합당한 격려를 해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실수한 것을 되새기면서 조언해 주어서 그 인생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극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연관계로 맺혀진 부모 자녀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유전자적 영향이 별로 없는 입양한 자녀를 할지라도 키우는 과정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면은요 자녀를 잘 알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그리고 그것을 공급해주면서 최선의 삶을 살도록 가이드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이지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내 인생의 암초를 솜씨 있게 피해갈 수 있고
위기가 만났을 때에 극복할 지혜를 순간순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삶에서 부모가 끼친 영향력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 섬기는 방법, 잘 믿고 사는 법을 실천하고 가르친 가정, 신앙의 건강한 대물림이 가능해집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몸으로 가르쳐주고 섬김과 돌봄을 시범으로 보여주고 헌금과 헌신도 가르쳐주고 신앙의 기본기가 가정에서 다져지고 그것을 내 인생 전체의 영적 자산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가르쳐지고 전수되고 있는가? 특별히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괴리되지 않도록, 따로 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신앙생활과 내 일상의 삶이 너무 달라요. 이것이 최악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인처럼 거룩해 보이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참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원론적인 습관, 즉 겉다르고 속다른 외식하는 습관을 그 몸에 배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좋은 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화를 자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양육의 방식이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들으라 하면서 가르친 이스라엘의 교육 대강령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한 절만 보면 신명기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라 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쳐라. 말로만 가르치는 겁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자, 집 아니라 밖 전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잘 때도 깰 때도, 아니 잘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거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가르치는 소재이자 재료로 삼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주일날 물어볼 게 그겁니다. 오늘 교회 학교에서 뭘 배웠니? 어떻게 배웠니? 어떻게 느꼈니? 물어보고 교회에서 배운 걸로 끝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와 충분히 대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자녀와 같이 오신 분들 오늘 교회 학교 아이를 맡겨두고 잘 가르쳐주세요 올라왔을 겁니다. 이따 끝나고 내려가면 아마 군방부가 공부가 끝나지 않아서 아직 거기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부모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기다려주면 됩니다. 괜히 눈 흘리면서 왜 빨리 애 안 보내줘요, 교회에서 점심도 안 줘서 배고픈데 왜 안 보내요, 막 그러면서 항의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주의깊게 한번 보세요.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혹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좀 문제가 있다 하면 조심스럽게 거기 다치지 말고요, 우리 담당 교육자에게 아,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언도 조심스럽게 해주시면 좋아요. 또 보면서 아, 무엇이 부족한가, 아, 내가 이 부족한 것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았나, 가정에서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가르쳐주고 적용시켜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이 우리 자녀의 일생에 잊어서는 안 된 진리가 가르쳐지는 날일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한 번 더 되새기고 가르쳐줄 때에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바탕한 정말로 축복받는 일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무엇입니까? 가르침은 일상생활이 제일 좋은 가르침의 장이고요, 그 가르침의 제일 좋은 스승은 바로 부모님이 돼야 됩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군대가 있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아마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어떤 축구 대회를 한다고 거기 애들을 아마 단체로 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이 아이가 그거 재밌게 보고 와가지고요, 와서 뭔가 서운한 표정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그 축구 대회하고 이벤트가 있어갖고 선수들이 관중석으로 공을 날려줬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아이가 공을 잡았답니다, 하나를.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그날 왔던 아들이 아마 학교에서 동원된 아이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선가 아마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는 아이 같은데 그 아이가 자기는 공 없다고 빽빽 울고 거의 난리를 치더랍니다. 근데 자기는 공을 갖고 있어요. 이 아이가 고민을 했겠지요. 그러다 가서 그 공을 줬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자기한테도 너무 좋고 한데 이걸 줬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줬을까요? 에이, 철없는 아이니까 이 아이가 하는 게 더 좋겠지 하고 줬는데, 그래도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가 그 공을 봤더니 좋아라 하면서 가지고 지 엄마한테 가더랍니다. 근데 그 엄마도 좋아라 하더니 그냥 가더랍니다. 아니, 아이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참 고마워요. 이 한마디만 들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고맙단 말 하나도 안 하고 애도 당연히 자기 것을 차지했다는 듯이 갖고 가고, 그 부모도 고맙다는 표시도 안 하고 그냥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공을 잡았다가 뺏긴 꼴이 됐어요. 그리고 뭔가 서운해서 집에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그때 제가 아이에게 어떻게 성경적으로 가르쳐줘야 될까요? 카톡으로 저한테 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을 골라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 했던 이 아이가 성경대로 사는 건 하나님이시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전 그랬습니다. 너 그 공 공짜로 받았지? 네. 그걸 은혜라고 한다. 너 아무 대가 없이 얘한테 줬지? 너는 은혜를 베푼 거다. 근데 그 아이 너한테 고맙다고 안 했지? 걔는 은혜를 모르는 거다. 은혜를 가르쳐줬어요. 너는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참 잘했다. 넌 잘못한 거 없다. 근데 그 아이는 은혜를 모르는구나. 은혜를 받았으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 내가 더 좋은 거 사주마. 이 아이를 칭찬하고 너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 줄 알게 되니까 내가 너무 좋다고 막 칭찬 막 해주니까 얘는 기운 차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더 흥분해서 아니 그런 싹수 없는 싸가지 없는 집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욕을 했다면 얘가 뭘 배웠겠습니까? 내가 공짜로 받은 거 공짜로 줘야 되는 은혜의 원리를 배운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서 야 그런 싸가지 없는 나한테 줄 필요 없다 뺏어와라 앞으로도 너는 그렇게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된다 네 걸 악착같이 가지고서 이 약육강지의 세상 쥐며 살아야지 이렇게 가르쳤다면 이 아이는 은혜가 없는 아이로 늘 싸우며 쟁취한 아이로 자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때 제가 정신 차리고 은혜를 가르쳐줬으니까 지금 그나마 아직 어리버리하지만 그냥 착한 아이로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상에서 늘 일어날 텐데 나는 말로 행동으로 무엇을 가르쳐줬는가, 그것이 아이의 삶에 영원히 박힌 잘 박힌 모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이가 믿음 좋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것은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아낌없이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퍼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가정에서 이것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며 살 때에 주어지는 복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깨달은 바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살 때에 성경은 그 가정에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잠언 1장 9절 마지막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광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 때에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관과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장식품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숨어있는 가능성이 발휘되고 어둠 속에 빛이 일어나듯 아이의 삶도 좋아지고 부모에게도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것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 그런 가정이 있을 때 주위에서 보고서 저 가정에 뭔가 비밀이 있다, 이걸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교훈, 그 교훈이 가정에서 전수되고 자녀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를 알지도 못하고 욕한다 뭔다 이야기하지만 그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델과 같은 가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잘 정착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위에 퍼져나가는 가정 만들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례를 우리 많이 보게 되는데요, 지금은 조금 옛날 일이지만 이전에 한 7, 8년 전에 그 책이 나왔고 많은 사람의 이야기 된 적이 있어요. 그 세진이에 관한 이야기, 그 로봇 딸이 세진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책도 나왔고 세바시라는 강연 프로그램도 나왔었고 그 차인표 씨가 진행한 어떤 토크 프로그램에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 기억이 좀 생생한데 그 아이가 나와가지고요 자기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식을 낳는 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데 배 아파서 낳는 방법이 있고 제왕절개 수술에 낳는 방법도 있는데 가슴 아파서 낳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저는 그 세 번째 낳은 자식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입양된 아이죠.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그 가정의 자녀가 되었냐면 그 엄마가 어떤 시설에 자원봉사를 하러 갔다가 눈에 띄고 가슴 아픈 아이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그 무지형증이라고 해서 손과 발이 자라다가 멈추는 그런 질병이 있는데 다리 두 개가 자라다가 다 멈췄어요. 그러니까 두 다리에 다 발바닥이 없고 발가락이 없어요. 거기다 두 다리 길이가 또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참 어린 아이인데 참 이쁜 아이인데 누구도 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입양도 안 되는 아이예요. 그 아이 때문에 가슴 아파하다가 입양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걷는 건 포기하세요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걷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재활의 과정을 거쳤는데 이 쇠로 된 다리를 달아준 거예요. 다리 길이가 둘 다 다른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걷기 위해서는 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근육이 붙어갖고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서 걷게 되는 거고 정말로 수많은 난관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걷고 넘어지면서 걷는 법을 배우면서 하게 되는 건데 다리에 형성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근육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상태 내에서 쇠의 다리를 달고 일어서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릴 때 어떻게 일어섭니까? 계속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재활을 했는데 그때에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잘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거야. 인생은 늘 그렇거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잘 넘어질 텐데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하면 안 다치고 넘어지는가를 너 배우고 있는 거야. 걸으라고 스트레스 주는 것이 아니라 잘 넘어지는 법을 배워야 너는 안전하단다, 그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부모죠.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3870m의 로키 산맥을 홀로 등정했고요, 10m 마라톤을 완주했고요, 장애인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리우 올림픽에, 그것도 수영 마라톤이라고 10km, 그것도 장애인이 아니라 일반 선수로 출전까지 했었어요. 그 책에 그 눈물 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동네에서 나가서 놀다가 험한 꼴을 당했어요. 아이들이 그 다리 보고서 다리를 몽둥이로 두들기고 하면서 놀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는 뭐 쇠니까 괜찮지만 다리를 지지하고 있는 곳엔 피나고 해갖고 아이가 돌아온 거예요. 엄마가 분노가 나서 못 참아서 나갔답니다. 뭐 하고 있나, 애들이 돌고 있더래요 공차면서. 근데 애들을 보고 침착해졌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 공차는 나 참 힘들지, 내가 먹을 거 사줄게, 데리고 나가서 햄버거를 사줬답니다. 맛있는 거 사주면서 저기나 애 보이지, 너희가 때린 저 아이가 너희가 저 아이를 내가 때리는 거 봤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놈은 그 자리에서 울고 어떤 놈은 쟤 때려도 안 아파요, 제 다리는 로봇 다리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뻔뻔하게 변명하는 아이들도 꽤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가지고요 옆에 있는 물병을 들고 한놈 얼굴이 확 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하니까 그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 너 놀랬지? 저 아이도 너희가 때릴 때 아프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많이 놀랬을 거야. 너희들처럼. 그러면서 했답니다. 부탁한다. 내가 저 아이 엄마인데 너희들이 저 아이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해주지 않겠니? 그걸 부탁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를 깨달았죠. 그래서 찾아가서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아이들이 얘가 초등학교 다니는 내내 그 아이의 보디가드가 되어서 도와줬대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가가 생각했습니다. 참 위대하고 지혜로운 엄마다. 하나님 지혜 주셨구나. 최악의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가슴을 나와 키우는 그 의무를 그는 감당했는데 사서 고생이 아닙니다. 사랑의 지평을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녀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일어서는 훈련이 아니라 넘어지는 훈련을 반복해서 시켰습니다. 잘 걷기보다 안 다치게 넘어져야 된다고요. 자녀의 강점을 발견시켰습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상체가 발달하고 수영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수영선수로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국내외에서 수많은 메달을 땄습니다. 위기 시에 지혜로운 개입을 했습니다. 아이를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악동들에게도 지혜를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이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을 행한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그 아이가 지금 21도 돼요. 성균관대 스포츠과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저기 한국 뉴욕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공부반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정말 훌륭하게 자란 모습을 최근에 볼 수 있었어요. 작년에 아침마당에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집에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시편 127편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기업 정도가 아니라 그의 상급이로다. 그 기업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상이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 화살이 어디 가서 꽂힐지 몰라요. 목표를 이루고 비전을 성취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중에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녀 양육에 왕도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최선의 길로 자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갈 때에 나에게 상을 주시고 정말로 큰 자랑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복된 가정,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 지혜가 샘솟는 곳이 되어서 자녀의 가능성을 키우는 모판으로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경험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가 계실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일리가 있는 격언이지만 성경적으로 조금 모자라요. 저는 이걸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신다. 하지만 직접 일하시기보다는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들을 기르기를 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우리 자녀를 잘 길러서 복된 자녀,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자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